이단 사이비 신도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라는 주장을 자주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종교의 선택, 변경 혹은 무신앙의 자유, 신앙 고백을 강요받지 않고 종교로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둘째, 종교적 행위의 자유입니다. 이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자유, 행사 참여에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셋째, 종교적 집회의 자유입니다. 종교적 집회의 결성, 집회 주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넷째, 선교적 자유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할 자유,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를 말합니다. 흔히 이단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비판하느냐라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모든 국민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 그 교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만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질서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 단체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